개장 전꼭 확인해야 할 이슈,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이슈 메이커 시간에서 저희가 다뤄봤던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레고캔바이오가 또 빅딜이 터졌습니다. 얀센과의 2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빅딜이 터진 만큼 오늘 좀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속또 강하게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죠. 태양광 이야기로 오늘의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IRA 법안에 따른 세액공제 수혜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이 더해지면서 미국과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조호진 대표님, 내년에도 이 상승의 지속성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예,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태양광주들이 이제 올해 좀안 좋았던 이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태양광을 지지했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고금리 여파로 이제 태양광 자체가 안 좋았는데요. 고금리랑 태양광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종의 이제 주택 경기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주택 경기라는 건 건설 경기라는 건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당연히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고 사실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는 이제 금리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대지에다가 마른 이제 그 태양광을 모듈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장치 산업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본을 갖다 끌어와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부채도 같이 그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채가 있다는 것은 금리가 높으면은 해당 산업에 이제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해당 산업 자체를 시작도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고금리가 사실은 안 좋은데 고금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주저하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페드가 사실은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이제 올릴 필요 없고 정책 정상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닥이 잡혔습니다. 심지어 금요일 날 나왔던 이제 PC 11월 PC 지표를 보면은 그 전달 대비 MOM으로 보면 사실은 금리가 그 PCE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페드 입장에서나 또 페드의 어떤 매파 그 인사들 입장에서도 금리를 갖다 고수해야 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드 와치, 그러니까 그 페드에 대해서 금리를 갖다가 전망하는 페드 와치 같으면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90%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태양광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선순환을 본다면은 부채를 끌어왔을 때 생기는 부담이 훨씬 적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태양광 주식들이 이달 14일 날 이제 그 IRA에 대한 세부 지침도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RA에 대한 지원과 그 금리 인하 두 개가 맞물리면서 태양광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받았다. 그렇다면 내년을 갖다가 염두에 보면 역시 이 상승 탄력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RA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IRA를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손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전기차로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철저하게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로가 이제 많이 작동을 하는데 태양광도 중국에 대한 심리가 있지 않냐 있습니다. 있지만은 사실은 전기차와 태양광은 훨씬 중국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나온 모듈이나 웨이퍼는 그 미국으로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IRA를 손볼 수 있을지 있다 할지라도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라도 사실은 이제 그 IRA에 대한 손보는 것이 정도가 좀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는 내려가고 IRA 수혜는 좀 여전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전체적으로는 이제 내년에도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 업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 규제 강화를 예고했죠. 중국이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란 점에서 증권업계는 이번 규제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번 규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규제안을 먼저 보면요.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게임사들이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 담겼습니다. 또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서 팝업 경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띄우도록 했는데 소비를 억지로 이것은 줄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게임에 매일 접속하거나 게임에 처음으로 돈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연속해서 게임에 지출할 경우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의 주던 보상도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게임머니 사용을 게임 내 서비스로만 제한을 하고 게임 이외의 서비스로 환전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이번 규제를 통해서 게임 중독 문제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게임사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게임주 비중을 좀 줄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게임 업체 입장에서 이번 규제가 많이 뼈아픈 이유는 중국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대국답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이라서 게임사들은 이곳에서의 성과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게임사들의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은 중국의 거대 IT 기업 텐센트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매 분기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마블 역시 텐센트에 게임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분기 300억 원 가까운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비중을 낮출 때라고 밝혔는데요. 당장의 영업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추가 규제에 대한 위험이 남아있다는 이 회사입니다. 그동안 이어진 신규 판호 발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판호 발급 등 중국 정부가 그동안 게임에 대해서 게임 발급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왔었는데 이번 규제로 완화적인 태도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번 게임 규제 말고도 중국 당국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빅테크 기업이 한국 기업의 주요 주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로 흔들리면 투자 구조에도 이 직감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텐센트만 보더라도 지난 2012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모두 13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금액만 1조 원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텐센트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 지분 6%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넷마블의 3대 주주로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엔 텐센트 관련 회사가 2대 주주로 있는데 최대 주주인 장병규 의장과는 지분율 차이가 1%포인트 남짓에 불과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 중국 엔트그룹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큰 만큼 향후 중국 당국의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이 지분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과거 엔터사들도 중국 자본의 영향력에 휘둘리다가 신음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한때 인기를 모으면서 중국의 대형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지만 이후 한알령이 터지면서 경영권 분쟁 등에 휩싸이고 그 이후 작전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신작 발표 기대감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급등으로 좀 반등이 나서주나 싶었던 게임주들 이제 중국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는데 과연 무사히 이 암초를 잘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42만 원 선도 무너졌다. LG 에너지 솔루션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자, LG 엔솔 주가는 올 하반기 내내 맥을 추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2020년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에 상장을 했는데 그간 LG 엔솔이 좀 걸어온 길 간략하게 좀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LG 엔솔이 1일자로 이제 출범한 지 3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로 제 속 터진 지도 3년이 된 것 같은데요. LG화학에 예전에 있었을 때 이제 2차전지를 1999년도에 독자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국내 최초로 소형 리튬 이온 전지 양산 체계를 구축했고 사실 이거는 뭐 일본 이후에 거의 뭐 세계 두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상장했었던 당시가 어땠냐면은 2020년 1월 달에 상장했었습니다. 그때 수급 다 빨아들여가지고 시장 정말 애매했었는데 3월 달이 뭐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최악의 피크기를 맞았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래저래 안 좋았었던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실 이거 LG화학 주주들한테도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초대형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선택함으로써 상장 당시 안 그래도 이제 대외적인 분위기 때문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면서 이제 극단적인 수급 쏠리면서 가져와서 한동안 우리 시장을 좀 힘들게 썼던 장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물적 분할이라는 아주 잘못된 분할 방법을 선택한 거 말고는 뭐 비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기업은 워낙 좋은 기업이고요. 기술력을 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도 좋고 그리고 신규 배터리 기술 특허도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시작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유지는 잘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못 받으니까 별로 안 좋다는 얘기겠죠. 인적 분할에 비해서. 현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서 있죠.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데 힘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판매량 상위 10개사 중에 9개사를 지금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사들을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GM과 북미의 3공장을 이제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와 캐나다 공장도 합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굵직한 수주들을 현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와 도요타 같은 기업들과 또 대규모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주 잔량만 보면은 이제 10월달 기준으로 500조를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LG엔솔이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던 거는 아무래도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제 기술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고객들 다 떠나거든요. 근데 기술 경쟁력 부분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LG엔솔은 지난해부터 거의 분기마다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갈아치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사실 거의 최악 수준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기술력과 퀄리티가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투자 가치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그룹 내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서 좀 LG 엔솔도 반등에 나서주길 바라면서 오늘 개장 전략도 꼼꼼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방산주 공시도 하나 체크해보죠. 하나오션이 방사청과 건조 사업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규모가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호진 대표님? 그 잠수함을 이제 수주했습니다. 뭐 잠수함을 갖다가 이렇게 건조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그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군데인데. 이번 하나오션이 사실 이전에 이제 가계약 같은 걸 체결해서 장보고함을 갖다가 이제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 이제 그 계약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는 이제 31년 12월까지 잠수함을 건조해서 이제 넘기는 것인데, 이 잠수함의 특징은 이제 공기가 거의 들지 않, 공기를 잘 안 먹으면서 잠수함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물론 이제 핵잠수함으로는 이제 다 공기가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핵잠수함을 빼고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최장의 잠항 능력, 그러니까 그 물 밑에 내려가서 그 다닐 수 있는 잠항 능력에서는 최고의 이제 그 능력 갖고 있는 잠수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한국 잠수함이 한국 해군이 건조한 잠수함 24척 중에서 17척은 이제 하나오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을 포함한 것이죠. 그 17척을 건조하게 됐습니다. 하나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오션을 대우조선 해양을 원했던 이유도 사실은 잠수함과 방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산은과 이제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방산만 가져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산은이 그럴 수 없다. 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다 가져가긴 하면서 하나오션이 이제 그 민영화 기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하던 방산을 주인을 찾았으니까 잘해야겠죠. 더 잘하겠죠. 그래서 지난 7월에도 이제 그 호이안 8천억짜리를 두 척 갖다가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과 더불어 하나오션이 양강 구도인데,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올해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K방산에 대한 그 수주가 계속 낭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잠수함에서 또 다른 이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70조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캐나다가 있고요. 그다음 필리핀이 있고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수함 시장에 대해서 이미 하나오션이 국내에서 이런 능력 갖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대해 잠수함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이제 그 무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대가 열린 것에 일종의 한국 시장에서 방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하나오션이 오늘은 26일이 남았으니까 뭐 아직 올해가 이제 한 주 남았죠. 근데 한 주 남았지만은 이번 잠수함 수주로 말미암아서 원래 예정했던 수주액에 비해서는 이제 60% 미만 정도로 이제 목표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100% 넘은 수주액을 달성했는데 왜 하나오션은 이제 100% 못 달성했냐? 그 카타르의 2차 수주를 LNG를 갖다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HD 현대중공업은 일차까지 마무리했는데 하나오션을 마무리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주 남은 동안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100% 넘기겠지만 한 주가 남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본다면은 아마 아쉬운 상태로 이제 100%는 못 채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이제 LNG선을 갖다가 맞아 이제 수주를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민영화의 사실은 본격적으로 두 번째를 맞이한 것입니다. 올해 넘겼으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그 발돋움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우리 이제 디젤 잠수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도 빨리 만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지근 기자가 준비한 이슈 또 짚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연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필두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은 그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가치주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 신 기자, 시장에서 대형주보다 중소형 가치주의 1월 효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뭡니까? 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 특성상 연초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고는 해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보통 연초 양회를 통해서 중국 경제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이후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합니다. 이 시점에 맞춰 경기에 민감한 가치주의 주가가 좀 올랐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치주가 주로 1분기에 강세 현상을 보인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매년 3분기 초에 시작되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 경기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그동안 소외를 받아왔던 이 중국 관련 수혜주는 연초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수혜 업종으로는 철강과 화학, 또 비철 목재 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 가치주의 반등을 예상하는 또 다른 근거 어디에 있을까요? 연말 연초 CEO가 교체되는 인사 이벤트로 인해서 가치주의 반등을 예상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CEO가 바뀌게 되면 기업은 연말에 주로 일회성 비용을 털게 되고 그 이듬해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대표 가치주인 KT는 과거 4번의 CEO 교체기 때 모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개선됐습니다. KB금융도 대표이사가 교체된 이후 그 다음에 이익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배당 제도로 인해서 배당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12월 결산법인이 대다수라서 연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나면 새 배당주가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당장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인 4월 중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미 636개 회사가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시장은 이런 조치가 1월에서 2월 중 배당주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매년 초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부양책,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인적 쇄신 내지는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1월 효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1월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냈습니다. 증권업계에는 그래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라고 조언합니까? 네, 1월은 가치주의 비중을 한 50에서 60% 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성장주의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에너지, 헬스케어가 유망 투자 업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반면 1분기 전년도 실적 결산을 앞두고 차입금 규모가 높은 기업은 투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 비용이 어느 때보다 이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어닝쇼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장사의 차입금 규모를 보면은 최근 2년 사이에 20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차입금 의존도가 늘어난 업종으로는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보통 자산 대비 차입금 비율이 40%를 넘으면 이 그 기업의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으로 평가가 되는데 3분기 기준 LNF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기업들의 차입금 규모가 비중이 40%를 넘는 상황입니다. 네, 1월은 가치주 비중을 50%에서 60% 정도 가져가고 차입금 규모가 높은 기업은 투자에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카카오 주가 전망 정리해보면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말 연초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세를 타던 카카오의 주가는 지금 제자리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5만 원대 중반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으니 차익 매물이 몰린 영향 때문일까요? 카카오 주가 흐름 향후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김선영 대표님.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카카오 맨날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똑같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다도 지금 최근의 상황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쨌든 코스피가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이 와중에 카카오 주가는 좀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멈춰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FOMC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하더니 이제 개인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좀 내놓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를 겪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카카오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기사가 좀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사인가 싶어서 한번 봤는데 금감원이 어쨌든 최근에 이제 SM 인수 과정에서 이제 시세 조정을 한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서 주요 경영자들을 서울 남부지검에 추가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카카오페이가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좋은 이슈가 있을 뻔하다가 완전 무산이 된 게 있는데 중국의 증권사죠. 이제 시버트 파이낸셜이라고 이게 인수 결정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역시 사법 이제 대주주의 어떤 사법 리스크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버트 측이 발 걸 얘기 좀 들어보니까 1차 거래냈고 이제 2차 거래 종결 과정에 대해서 2차 거래를 종결하기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M&A라는 거는 이제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이 시버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큰 증권사는 아닌데 이 기업은 원래 고객이나 주주나 직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기업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뭔가 우리를 인수하려고 하는 우리가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기업이 이런 사법 리스크 있으면 굳이 이걸 우리가 이 길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카카오페이만 제가 예를 좀 들어드렸지만 이제 사법 리스크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나갈 건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나올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리스크는 여전하고 이게 시작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0조가 넘는데도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 굉장히 드물게 보죠.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올리는 것 같아요. 뭐 기술적 반등이나 일부 수급에 대한 어떤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올린 것 같은데 만일 뭐 카카오가 지난 고점을 갈 거다라고 어떤 증권사가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 증권사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예전에 사실 카카오 저 되게 좋아했었던 기업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물적 분할로 정말 가루가 됐지 않습니까? 뭐 주요 기업들이 다 나간 상태에서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증권사에서 얘기한 거는 그동안 이제 카카오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CEO 새로운 CEO가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기존의 창업자가 경영쇄신위원장으로 경영쇄신을 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 것 같고요. 이미지라는 게 나빠지는 건 정말 빨라지지만 좋아지는 데 정말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다행히 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YOY로 20%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이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보다 거의 29.7% 늘 거다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예상 믿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올해는 사업부 조정 그리고 이제 AI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갔긴 하지만 내년에는 자원 재배치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진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주장하는 게 NH증권과 메리츠증권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최악은 지났다라는 증권사의 내용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다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두 번째로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영향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기업의 이제 올 물적 분할이죠. 이에 따라서 국민주로 불리던 시절의 카카오와 지금 카카오 과연 같은 기업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효과 등으로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예전의 고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다. 사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 손실이 줄었으니까 이거 매도하고 차라리 뭐 2차전지라든지 IT라든지 반도체 넘어가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 사실 그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